이사야 24장 보라, 여호와께서 이 땅을 텅 비게 하시고 황폐하게 하실 것이다. 땅바닥을 쥐어뜨르셔서 주민들을 흩으실 것이다.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종이나 주인이나 하녀나 여주인이나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나 빌려주는 사람이나 빌리는 사람이나 채권자나 채무자나 똑같이 흩으실 것이다. 땅이란 땅은 모두 텅 비고 모조리 약탈을 당할 것이다. 그렇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땅은 마르고 시들어간다. 세상은 쇠약해지고 시들어간다. 이 땅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들도 쇠약해져 간다. 땅은 사람들이 살면서 더럽혀졌다.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규례를 어겨서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이 형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이 불에 타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조금밖에 없다. 새 포도주는 마르고 포도나무는 시든다. 즐거워하던 사람들은 모두 앓는 소리를 하고 있다. 탬버린의 흥겨운 기분이 가라앉고 흥청거리는 소리가 멈추었으며 즐거운 하프 소리도 잠잠하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리에 노래가 없다. 독한 술은 마시는 사람들의 입에 쓰기만 하다. 성읍은 산산조각 나서 폐허가 된 채로 남아있고 집집마다 문이 잠겨 오가는 사람도 없다. 거리에서는 포도주를 달라고 아우성이고 저녁이 되자 온통 슬픔에 잠기고 모든 즐거움이 이 땅에서 사라진다. 성읍은 폐허가 된 채로 남아있고 성문은 산산조각 나버렸다. 이런 일이 이 땅에 일어나고 백성들 사이에 일어날 것이니 올리브나 물을 쳐서 수확할 때처럼 포도를 딴 뒤에 남은 열매를 주울 때처럼 될 것이다. 그들은 소리를 높이고 기뻐 외칠 것이다. 서쪽에서 여호와의 크심을 외치는구나. 그러므로 동쪽에서도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바다의 섬들에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라. 땅끝에서 노래하는 소리가 들린다. 의로우신 주께 영광을 돌리세. 그러나 나는 말한다. 나는 끝장났다. 나는 끝장났다. 내게 이런 재앙이 닥치다니 배신자들이 끝내 배신을 했구나. 반역자들이 딴 마음을 먹었구나. 두려운 일과 함정과 올가미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땅에 사는 사람들아, 무서운 비명에 놀라 도망치는 사람은 함정에 빠지고 함정에서 기어올라오는 사람은 덫에 걸릴 것이다. 하늘에서 수문이 열리고 땅의 기반이 흔들릴 것이다. 땅이 산산조각나고 땅이 쩍쩍 갈라지고 땅이 마구 흔들린다. 땅이 술에 취한 사람처럼 휘청거리고 오두막처럼 이리저리 흔들린다.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나 무거운 나머지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위에 있는 하늘의 권세들과 아래에 있는 세상의 왕들을 벌하실 것이다. 그들은 죄수들처럼 지하 감옥에 갇혀 있다가 오랜 세월이 지난 후 형벌을 받을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의 영광을 장로들에게 나타내실 것이니 달이 얼굴을 들지 못하고 해가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사야 25장 여호와여,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오래전에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을 변치 않고 신실하게 이루셨으니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셨고 튼튼한 성곽을 폐허로 만드셨으며 이방 사람의 요새는 더 이상 성읍이라고도 할수 없게 만드셨으니 그 성읍은 결코 재건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한 민족이 주께 영광을 돌리고 포악한 민족들의 성읍이 주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주께서는 약한 사람들에게 요새가 되시고 고생하는 빈민들에게 요새가 되시고 폭풍우를 피할 피난처가 되시며 폭염을 피할 그늘이 되십니다. 포악한 사람들의 숨소리는 벽을 쳐대는 폭풍우와 같고 광야의 꾀약볕과 같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이방 사람들의 소동을 잠재우셨습니다. 따가운 빛이 구름 그늘에 가려 힘을 잃듯이 포악한 자들의 노래가 사라졌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모든 민족에게 기름진 음식으로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가장 좋은 고기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내주실 것이다. 이 산에서 그가 모든 민족의 얼굴을 덮고 있던 수의를 걷어버리시고 모든 나라를 덮고 있던 수의를 치워버리실 것이다. 그는 죽음을 영원히 삼키실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의 백성들의 수치를 온 땅에서 씻어내실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날에 이렇게 말할 것이다. 보십시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기다렸더니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분이 여호와이십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바로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머물겠지만 모압은 지푸라기가 거름 속에서 짓밟히듯 그 아래에서 짓밟힐 것이다. 마치 헤엄치는 사람이 양손을 뻗어 헤엄치듯이 그가 그 속에서 양손을 뻗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능숙하게 유젓는 그의 손을 내리누르시고 그들의 교만함을 꺾으실 것이다. 그분이 높고 단단한 내 성벽을 부서뜨려 땅바닥까지 낮추실 것이다. 이사야 26장. 그날의 유다 땅에서는 이 노래를 부를 것이다. 우리의 성읍은 튼튼하다. 하나님께서 성벽과 방벽을 겹겹이 세우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성문들을 열라.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라. 주를 한결같은 마음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평화를 넘치도록 부어주십시오. 그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 그분만이 영원한 바위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거만한 사람들을 낮추시고 높은 성읍을 낮추셨다. 그 성읍을 땅에까지 낮추시는데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셔서 전에 짓밟혔던 사람들이 그 성읍을 밟고 다닌다.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발바닥으로 밟고 다닌다. 바르게 사는 사람의 길은 곧게 뻗어 있습니다. 주께서 바르게 사는 사람의 길을 평탄하게 하십니다. 여호와여,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의 공의의 길을 걸으면서 주를 기다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바라는 것은 주의 이름이며 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밤에 주를 바라고 내 마음이 주를 부지런히 찾습니다. 주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세상 사람들은 정의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악인은 은혜를 입어도 정의를 배우지 못합니다. 정직한 땅에서조차 그들은 악한 일을 해대고 여호와의 위엄을 무시해버립니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렸지만 그들이 쳐다보지 않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향한 주의 열정을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불로 주의 원수들을 태워버리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일들조차도 모두 주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 말고도 다른 주인들이 우리를 다스렸지만 우리는 주의 이름만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들은 이제 죽어서 다시 살지 못할 것입니다. 떠나간 영들은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벌을 주셔서 그들을 망하게 하셨고 주께서 그들에 관한 기억을 모두 지워버리셨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키우셨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키우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넓혀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여호와여, 괴로워서 그들이 주께로 찾아왔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징계하실 때 그들이 기도를 쏟아놓았습니다. 아기를 가져 해산할 때가 된 여인이 아파서 몸부림치며 울부짖는 것 같이 여호와여, 우리도 주 앞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우리가 아기를 가져서 해산하듯이 몸을 비틀었지만 바람밖에 나은 것이 없어서 이 땅에 구원을 베풀지도 못했고 세상의 주민들을 낳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주의 백성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들의 시체가 일어날 것입니다. 땅 속에 있는 사람들아, 일어나서 환호성을 지르라. 주의 이슬은 빛나는 이슬이어서 땅이 죽은 사람들을 도로 내놓을 것입니다. 내 백성아, 가거라. 내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아 걸고 그의 노여움이 지나갈 때까지 잠깐 숨어 있어라. 보라, 여호와께서 그 계시던 곳에서 나오셔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죄를 물어 벌하실 것이다. 그러면 땅은 스며들었던 피를 드러내고 살해당한 사람들을 더 이상 숨기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 27장. 그날에 여호와께서 단단하고 크고 강한 칼로 도망가는 뱀, 구불구불한 뱀, 이오야단을 벌하시고 바다에 사는 그 용을 죽이실 것이다. 그날에 사람들은 기쁨을 주는 포도원을 노래할 것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직이다. 내가 꾸준히 물을 주고 아무도 포도원을 해치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지킨다. 나는 노여워 할 일이 없다. 그러나 어쩌랴. 찔레나무와 가시나무가 있다면 나는 그들에게 싸움을 걸어 모조리 불살라 버릴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차라리 내 피난처에 몸을 기대어라. 차라리 나와 화목하여라. 나와 화친을 맺어라. 다가올 날에 야곱이 뿌리를 박고 이스라엘이 싹을 내고 꽃을 피우면 온 세상이 열매로 가득 찰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친 사람들을 치신 것처럼 그에게도 그렇게 치셨겠느냐?
그를 죽인 사람들을 살육한 것처럼 그에게도 그렇게 살육하셨겠느냐? 주께서 정확하게 측량하셔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보내 그와 다투시고 동풍이 불 때 강한 바람으로 이스라엘을 쫓아버리셨다. 그래서 이것으로 야곱의 죄가 용서를 받았고 이것으로 그의 죄가 사라졌으니 곧 모든 제단에 돌이분필처럼 박살이 나고 아세라상이나 분향단이 서 있지 못하는구나. 요새와도 같던 성읍이 황량하게 인적도 없이 광야처럼 버려져 있구나. 거기서 송아지가 풀을 뜯고 누워 그 나뭇가지들을 모조리 먹어치우고 있구나. 가지들이 마르면 꺾이는 법,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땔감으로 삼고 있구나. 이 백성이 이렇게도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어서 그들을 지으신 분이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그들을 만드신 분이 은혜를 베풀지도 않으시는구나. 그날에 여호와께서 굽이쳐 흐르는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이집트의 강에 이르기까지 쓸어내 너희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씩 하나씩 알곡처럼 모으실 것이다. 그날에 큰 나팔이 울릴 것이니 아시리아 땅에서 방황하던 사람들과 이집트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에서 여호와를 경배할 것이다. 이사야 28장. 아, 너희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교만의 면류관아, 에브라임의 술꾼들아, 포도주로 얼룩진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앉아서 찬란한 아름다움을 뽐내던 에브라임은 시들어가는 꽃이로구나. 보라, 주께서 힘있고 강한 한 사람을 보내신다. 마치 쏟아지는 우박처럼, 파괴력을 가진 바람처럼, 마구 퍼부어 범람하는 폭풍우처럼, 그가 폭력으로 힘껏 땅에 내던질 것이다. 교만의 면류관아, 에브라임의 술꾼들아, 너희가 그 발 아래 짓밟힐 것이다. 포도주로 얼룩진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앉아서 찬란한 아름다움을 뽐내던 꽃들아, 시들어가는 꽃들아, 너는 여름 추수 직전에 탱탱하게 연그러 있는 무화과 같아서 누군가 보자마자 손에 따서 꿀꺽 삼켜버릴 것이다.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그 남은 백성들을 위해 영광스러운 면류관, 아름다운 화환이 되실 것이다. 그는 재판석에 앉은 사람들에게 공의의 영이 되시고 성문에서 싸우는 사람들에게 힘의 원천이 되실 것이다. 이 사람들 역시 포도주로 비틀거리고 독한 술로 휘청거리는구나.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독한 술을 마셔 비틀거리고 포도주를 들이켜 음미해졌구나. 그들이 독한 술에 빠져 비틀거리니 환상을 잘못 풀이하고 판결을 내리면서도 휘청거리는구나. 식탁마다 토한 것으로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하나도 없구나. 그가 누구를 가르치려는 것이냐? 그가 누구에게 그 말을 설명하고 있느냐? 젖을 떼고 품에서 떠난 어린아이들이나 깨닫게 하여라. 그들이 하는 말이라곤 이런 것이다. 교훈의 교훈을, 교훈의 교훈을, 이 줄까지, 이 줄까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좋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더듬거리는 말투와 다른 나라 방언으로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셔야겠구나.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곳이 쉴 곳이다. 지친 사람들은 여기서 쉬라. 이곳이 쉼터다, 라고 하셨지만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교훈의 교훈을, 교훈의 교훈을, 이 줄까지, 이 줄까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들은 가다가 쓰러져 뒹굴고 몸이 상하고 걸리며 붙잡힐 것이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너희 조롱꾼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가 자랑하기를 우리는 죽음과 계약을 맺었고 무덤과 협정을 체결했다. 엄청난 징벌이 쓸고 지나가도 우리에게는 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거짓말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속임수를 우리의 신처로 삼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구나.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시온에 주춧돌을 놓는다. 그것은 시험을 거친 돌로서 단단한 기초를 세우기 위한 귀중한 모퉁이 돌이다. 이것을 믿는 자는 결코 조급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공의로 척돌을 삼고 정의로 저울추를 삼겠다. 거짓말로 만든 피난처는 우박이 덮쳐 부서지고 내 은신처는 물이 차서 휩쓸려가 버릴 것이다. 내가 죽음과 맺은 계약은 무효가 되고 음부와 체결한 협정은 깨질 것이다. 엄청난 재앙이 휩쓸고 지나갈 때 너는 그것에 맞아 쓰러질 것이다.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를 잡을 것이다. 아침마다 쓰러가고 낮에도 밤에도 쓰러갈 것이다. 이 말씀을 알아듣는 것이 오히려 섬뜩한 공포가 될 것이다. 침대가 너무 짧아 몸을 뻗을 수 없고 담요가 너무 좁아 너를 다쌀 수 없구나.
여호와께서 브라심산에서처럼 일어나시고 기브온 골짜기에서처럼 몸을 일으키실 것이다. 그가 일을 행하신다. 이상한 일을 행하신다. 그가 사역을 행하신다. 기이한 사역을 행하신다. 그러므로 사슬에 더욱 꽁꽁 매이지 않으려면 이제 비웃지 마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온 땅을 멸하기로 작정하셨음을 내게 말씀하셨다. 귀를 기울이고 내 목소리를 들어라. 주목해 내 말을 들어라. 농부가 밭을 갈 때 끊임없이 밭만 갈겠느냐? 땅을 파고 흙을 고르기만 하겠느냐? 땅을 평평하게 고르고 나면 소회향 씨를 심거나 대회향 씨를 뿌리지 않겠느냐? 밀을 줄지어 심고 적당한 곳에 보리를 심으며 가장자리에는 드리를 심지 않겠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농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가르치셨다. 소회향은 도리깨로 타작하지 않는다. 대회향 위로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않는다. 소회향은 지팡이로 두드리고 대회향은 막대기로 두드린다. 빵을 만들려고 곡식을 갈 때 그것을 무작정 오래 빻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그 타작 수레를 그 위에 굴려도 말들이 그것을 부수게는 하지 않는다. 이것 또한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분의 모략이 놀랍고 지혜가 크시다. 이사야 29장. 아, 너희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아리에라, 아리에라, 다윗이 진을 쳤던 성읍아, 해를 거듭하고 절기가 돌아오겠지만 내가 아리에를 포위할 것이니 통곡과 탄식 소리만 있을 것이다. 그것은 내게 아리엘 같을 것이다. 내가 너를 둘러 진을 치고 사방에 탑을 쌓아 너를 에워싸며 흙더미를 쌓아 올려 너를 공격하겠다. 그러면 너는 땅보다 더 낮아져서 말할 것이다. 내 말소리는 나직하게 흙속에서 날 것이다. 내 목소리는 땅에서 유령처럼 올라올 것이다. 중얼거리는 내 목소리가 흙속에서 새어 나올 것이다. 그러나 내 많은 원수들은 미세한 흙먼지처럼 되고 포악한 무리는 바람에 흩날리는 겨처럼 될 것이다. 갑자기 순식간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번개와 지진과 큰 소음을 내시며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삼킬 듯한 불꽃으로 오실 것이다. 그러면 아리엘과 싸우고 그 요새를 공격하며 그를 포위하는 모든 민족들의 무리는 꿈에서 나볼 듯한 모습처럼 한밤중에 환상처럼 될 것이다. 마치 배고픈 사람이 허겁지겁 먹는 꿈을 꾸다가 깨어나면 그 배고픔이 여전함과 같고 목마른 사람이 벌컥벌컥 마시는 꿈을 꾸다가 갈증을 풀지 못한 채 기력 없이 깨어난 것과 같을 것이다. 시온산과 싸우는 모든 민족들의 무리가 이와 같을 것이다. 깜짝 놀라고 놀라라. 눈이 가려져 앞을 보지 못하게 되라. 포도주를 마시지도 않았는데 취할 것이다. 독한 술에 취하지도 않았는데 비틀거릴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깊은 잠을 주셨다. 그분이 너희 눈을 봉인하셨으니 눈은 예언자요 그분이 너희 머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다. 이 모든 환상이 너희에게는 봉인된 두루마리의 말씀과도 같다. 그러니 만약 너희가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에게 그 두루마리를 주면서 이것을 꼭 읽어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면 그는 봉인돼 있어서 읽을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너희가 글을 못 읽는 사람에게 그 두루마리를 주면서 이것을 꼭 읽어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면 그는 나는 읽을 줄 모릅니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내게 다가오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어져 있고 사람에게서 배운 관습대로 나를 두려워할 뿐이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금 이 백성을 놀라게 할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에게서 지혜가 사라질 것이고 분별 있는 사람에게서 분별력이 없어질 것이다. 자기 계획을 숨기려고 여호와를 떠나 깊은 곳으로 들어가 어둠 속에서 음모를 꾸미면서 누가 우리를 보겠는가 누가 알겠는가 라고 중얼거리는 사람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일들을 뒤집어서 마치 토기장이를 진흙처럼 생각하고 있구나.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에게 그가 나를 만들지 않았어 라고 말할 수 있느냐? 빚어진 것이 그것을 빚으신 분에게 그는 아무것도 몰라 하고 말할 수 있느냐? 레바논이 금방 기름진 밭으로 변하고 기름진 밭이 금방 숲처럼 바뀌지 않느냐? 그날에 듣지 못하던 사람이 두루마리책의 말씀을 듣고 보지 못하던 사람이 암흑과 어둠 속에서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빈곤한 사람들이 다시금 여호와를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즐거워할 것이다.
포악한 사람이 사라지고 비꼬아 말하는 사람이 없어질 것이며 나쁜 일 저지르기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사람은 멸망할 것이다. 말로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성문에서 변호하는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며 정직한 사람들을 거짓 증언으로 억울하게 하는 사람은 멸망할 것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야곱의 집에 이렇게 말씀하신다. 야곱은 더 이상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그의 얼굴이 더 이상 창백해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 가운데서 내 손으로 만든 그 자녀들을 보고 그들이 내 이름을 거룩하다 여길 것이다.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게 받들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설 것이다. 그래서 정신이 삐뚤어진 사람들은 분별력을 얻고 불평하던 사람들은 가르침을 받아들일 것이다. 이사야 30장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아, 재앙이 있을 것이다. 반역하는 자식들아, 내 뜻을 무시하고 계획을 세우고 내 영을 무시하고 다른 이와 동맹을 맺으면서 죄에 죄를 더하고 있구나. 내게 묻지도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바로의 보호를 피난처로 삼고 이집트의 그늘 아래 쉴 곳을 찾는구나. 그러나 바로의 보호가 도리어 너희에게 부끄러움이 되고 이집트의 그늘이 너희에게 치욕이 될 것이다. 그 고관들이 소환으로 가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지만 도움이나 이익은커녕 수치와 치욕만 받고 쓸모도 없는 민족에게 모두가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네게브의 짐승들에게 내려진 판결이다. 사절단들이 나귀의 등에 재물을 싣고 낙타의 옥에 자기 몸을 얹어 옮기며 고통과 고난의 땅, 수사자들과 암사자들의 땅, 독사들과 날아다니는 뱀들의 땅을 지나 그 무익한 민족에게로 가는구나. 이집트의 도움은 쓸모없고 공허할 뿐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집트를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하는 나, 이라고 불렀다. 이제 가서 이것을 돌판에 새기고 두루마리에 기록해서 훗날을 위해 영원한 증거가 되게 하라. 이 백성은 반역하는 백성, 속이는 자식들, 여호와의 가르침은 듣지도 않는 자식들이로구나. 선견자들에게는 더 이상 환상을 보지 마시오 하고 예언자들에게는 더 이상 진실을 예언하지 말고 거짓말이라도 좋으니 듣기 좋은 말로 예언해 주시오. 지금 방식을 버리고 탈선을 좀 하시오. 우리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부를 대면하게 하는 일은 그만두시오. 라고 하는구나.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이 말을 거부하면서 억누르고 벗어난 것을 신뢰하고 그것에 의지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지른 악은 마치 높은 담이 불쑥나와 갑자기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이 되고 도자기가 완전히 박살나버려서 아궁이에서 불을 감아오거나 우물에서 물을 퍼낼 수 있는 조각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것 같다. 주 이스라엘의 거룩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회개하고 힘을 얻는 것이 너희가 구원받을 길이고 잠잠히 믿고 의지하는 것이 너희가 힘을 얻는 길인데 너희는 그렇게 하려 하지 않는구나. 오히려 너희는 아니다, 우리가 말을 타고 빨리 도망치겠다 라고 말하니 그렇다면 그렇게 빨리 도망쳐보라. 또 너희는 우리가 빨리 달리는 말을 타고 도망치겠다 라고 말하니 그렇다면 너희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더 빠르게 쫓아갈 것이다. 한 사람의 위협에 1,000명이 넋을 잃고 도망치고 다섯 사람의 위협에 너희가 모두 도망쳐버려서 결국 너희에게 남은 사람들이 산꼭대기에 남은 깃대 같고 언덕 위에 홀로 꽂힌 깃발 같을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은혜 베풀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너희를 불쌍히 어기셔서 도우러 일어나신다.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복되다, 그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아. 예루살렘에 사는 시온 백성아, 너희는 더 이상 슬피 울지 않아도 된다. 너희가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때 그분은 큰 은혜를 베푸셔서 듣자마자 너희에게 대답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난의 빵과 역경의 물을 주시더라도 더 이상 너희 선생들을 숨기지 않으실 것이니 너희가 두 눈으로 직접 볼 것이다. 너희가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려 하기만 하면 뒤에서 너희 귀에 이렇게 들려줄 것이다. 이 길이다, 이쪽으로 걸어라. 그래서 너희는 은을이 핀 너희 우상들과 금으로 덮은 너희 신상들을 더러운 것으로 여기고 그것들을 여인들이 달고리 때 입는 옷처럼 던져버리고는 나가라 라고 말할 것이다. 너희가 땅에 심은 씨앗이 자라도록 그분이 비를 내려주실 것이니 그 땅에서 나오는 것이 많고도 풍족할 것이다. 또 너희 소떼는 넓은 풀밭에서 풀을 뜯을 것이다. 흙을 가는 황소들과 나귀들이 키와 삽으로 잘 까부르고 개어놓은 사료와 먹이를 먹을 것이다. 대학살이 일어나고 탑들이 무너지는 날에 높은 산과 높이 솟은 언덕마다 시냇물이 흘러넘칠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가 때린 자리를 치료하시는 날에 다른 해처럼 빛을 내고 햇볕은 7일 동안 내려 조인의 볕을 한꺼번에 모아놓은 바퀴처럼 일곱 배나 더 밝을 것이다.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멀리서 오고 있다. 불타오르는 노염과 빽빽이 피어오르는 구름과 함께 멀리서 오고 있다. 그분의 입술에는 노여움이 가득 서려 있고 혀는 마치 삼켜버리는 불과 같다. 그분의 숨결은 밀어닥치는 시냇물처럼 목에까지 받쳐오른다. 기지를 하셔서 저 민족들을 걸러내 날려버리시고 저 민족들의 턱에다가 잘못 이끄는 재갈을 물리신다. 그러면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는 것처럼 노래를 부르고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바위 여호와의 산으로 피리를 불며 올라갈 때처럼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여호와의 위엄 있는 소리를 들려주시고 내려치시는 주의 팔을 보여주신다. 주께서 분노같이 밀어오르시니 불이 타오르고 구름이 갑자기 생기고 번개가 치고 폭풍이 쏟아지고 돌덩이 같은 노박이 후려친다. 그렇다. 여호와의 음성이 아시리아를 으트시고 막대기로 그들을 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움켜잡으신 몽둥이로 그들을 내리치실 때마다 탬버린과 하프로 장단을 맞출 것이니 그가 전쟁터에서 그분의 팔을 흔들면서 그들을 후려치실 것이다. 오래전에 벌써 도벳이 준비되어 있었다. 그것도 아시리아 왕을 위해 준비되어 있었다. 불구덩이가 깊고 넓게 만들어졌고 불과 땔감도 넉넉히 마련되어 있었다. 여호와의 숨결이 타오르는 용광로처럼 그것을 불사를 것이다. 이사야 31장. 아, 너희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도움을 청하러 이집트에 내려가고 말들을 의지하고 그 병거들의 숫자와 그 기병들의 힘을 신뢰하지만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은 찾지도 않고 여호와의 도움은 구하지도 않는 사람들아. 그러나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셔서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그분은 말을 번복하시는 법이 없으시다. 일어나셔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집을 치고 악인을 돕는 사람도 치실 것이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은 사람일 뿐 하나님이 아니다. 그들의 군마는 고깃덩어리일 뿐 영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손을 펴시면 돕던 사람도 걸려 넘어지고 도움을 받던 사람도 쓰러질 것이다. 둘다 함께 멸망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사자가 으르렁거릴 때, 큰 사자가 먹잇감을 두고 으르렁거릴 때, 비록 목동들이 무리를 지어 몰려와서 목청껏 고함을 지른다 해도 사자가 그 고함 소리에 두려워하겠느냐? 그 떠드는 소리에 겁을 집어먹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시온산과 언덕에 내려와서 싸워주실 것이다. 날개를 편 새들처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렇게 예루살렘을 보호하실 것이다. 예루살렘을 덮어서 지켜주시고 낚아채 구해내시고 쓰다듬어 아껴주시고 사슬을 풀어 구해주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그토록 심하게 배신했던 그분께 돌아오라. 그날에 누구든지 너희의 죄 있는 손으로 만든 은 우상과 금 우상을 버릴 것이다. 아시리아는 사람이 휘두르지도 않은 칼에 쓰러질 것이다. 인간이 찌르지도 않은 칼에 삼켜질 것이다. 그들이 그칼 앞에서 도망칠 것이고 그들의 젊은이들이 강제 노역에 시달릴 것이다. 바위처럼 믿었던 그들의 지휘관이 겁에 질려 달아나고 그들의 사령관들은 소스라치게 놀라 깃발을 버리고 도망칠 것이다. 이것은 시온의 불을 가져다 놓으시고 예루살렘의 용광로를 장만하신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사야 32장. 보라, 한 왕이 정의로 통치하고 귀족들이 공의로 다스릴 것이다. 모든 통치자들이 바람을 피할 곳처럼, 폭풍을 피할 곳처럼, 광야의 시냇물처럼, 사막의 큰 바위 그늘처럼 될 것이다. 그때 감찰하는 관리는 더 이상 눈을 감지 않을 것이고 심미하는 관리는 귀를 기울여 들을 것이다. 경솔한 사람의 마음은 올바른 분별력을 갖게 되고 어눌한 사람의 혀는 유창하고 또렷한 발음을 낼 것이다. 사람들은 더 이상 어리석은 자들을 존귀한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고 더 이상 악당들을 고귀한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실없는 말을 하고 악한 일을 마음속으로 꾸며서 불경건한 일을 하고 여호와께 함부로 말하고 배고픈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목마른 사람에게서 물을 빼앗아 버리는 사람이다. 악당은 나쁜 무기를 갖고 다니고 약한 사람들의 간청이 정당하지만 악한 계획을 꾸며 거짓말로 가난한 사람들을 파멸시키기를 서슴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나 고결한 사람은 고결한 계획을 세우고 고결하게 살아간다. 태평한 여인들아, 일어나서 내 말을 잘 들으라. 자신만만한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한 해가 조금 더 지나면 자신만만하던 사람들은 불안해할 것이다. 포도 수확을 하지 못하고 열매를 추수할 때가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태평한 여인들아, 마음을 졸이라. 믿는 구석이 있다고 느끼는 딸들아, 벌벌 떨라. 옷을 벗어 벌거숭이가 되고 허리에 굵은 배를 두르라. 저 좋은 밭과 열매 많은 포도나무를 두고 가슴을 치라. 내 백성이 사는 땅에 가시와 찔레가 가득 자랄 테니 가슴을 치라. 큰 기쁨을 주는 모든 집과 유쾌한 성읍을 두고 가슴을 치라. 요새는 버려지고 시끄러운 성은 적막해지고 성채와 망대가 영원히 폐허가 돼 나귀들이 즐겁게 뛰고 양떼가 풀을 뜯을 곳이 될 테니 가슴을 치라. 마침내 높은 곳에서 우리에게 영이 쏟아져 내리면 광야는 기름진 밭이 되고 기름진 밭은 숲이 될 것이다. 그때 광야에 공의가 거하고 기름진 밭에 정의가 자리 잡을 것이다. 정의는 평화를 열매 맺어서 영원히 평화롭고 안전하게 만들 것이다. 내 백성이 평화로운 거처, 안전한 거주지, 조용한 휴식처에서 살 것이다. 비록 무박으로 숲이 쓰러지고 성읍이 완전히 무너져도 복되다. 물이 있는 곳마다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들을 풀어놓아 키우는 어이들아. 이사야 33장. 아, 너희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폭행 한번 당하지 않았으면서 남을 폭행하기만 한 사람들아. 배반 한번 당하지 않았으면서 남을 배반하기만 한 사람들아. 내가 폭행을 멈출 때 폭행을 당할 것이고 내가 배반을 멈출 때 배반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주를 기다립니다. 아침마다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힘들 때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십시오. 주께서 크게 고함을 치시면 백성은 달아나고 주께서 일어나시면 나라들이 터집니다. 사람들이 메뚜기 떼처럼 모여들어 너희를 약탈하고 메뚜기가 뛰어다니듯 사람들이 그 위에 뛰어오를 것이다. 여호와는 두 높으시다. 그분은 높은 곳에 거하시면서 공의와 정의로 시온을 가득 채우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너희 시대의 든든한 기초가 되시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쌓여있는 보물창고가 될 것이다. 그 중에서도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창고의 보물이다. 보라, 그들의 영웅들이 거리에서 울부짖고 평화사절단들이 비통하게 울고 있다. 큰 길이 황폐해져서 행인이 끊기며 계약이 깨져서 성읍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니 사람들은 배려받지 못한다. 땅은 신음하고 시들어만 간다. 레바논은 수치를 당해 소멸됐고 사로는 아라바 사막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이 떨어져 벌거숭이가 된다. 이제 내가 일어나겠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제 내가 스스로 드높여서 높임을 받아야겠다. 너희는 겨드랑이에 지푸라기를 낳는구나. 너희의 숨결은 불이 돼 너희를 삼켜버리는구나. 백성들은 석회처럼 불살라지고 잘려진 가시덤불처럼 불에 탈 것이다. 멀리 있는 사람들아, 내가 한 일을 들으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아, 내 능력을 인정하라. 시온에 있는 죄인들이 두려워하고 불정한 사람들은 겁에 잔뜩 찔려 떨고 있구나. 우리 가운데 누가 삼키는 불길을 견뎌낼 것인가? 우리 가운데 누가 영원한 불꽃을 견뎌낼 것인가? 올바로 살아가고 정직하게 말하고 강제로 빼앗은 이익을 거절하고 뇌물은 손바닥을 흔들어 뿌리치고 살인은 모는 귀를 막아듣지 않고 나쁜 일은 눈을 감고 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높은 곳에 살게 되고 절벽 요새에서 안전하게 쉬게 될 것이다. 먹을 빵도 떨어지지 않고 마실 물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 눈이 그 아름다운 왕을 보고 멀리까지 뻗은 땅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내 마음은 지난 날 두려웠던 일을 떠올릴 것이다. 관리하던 사람은 어디 있는가? 세금을 거두던 사람은 어디 있는가? 탑들을 관리하던 사람은 어디 있는가? 너는 더 이상 그런 사람들을 보지 못할 것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방언으로 알아듣지도 못하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지 못할 것이다. 우리 절기의 성읍 시온을 바라보아라. 내 눈이 예루살렘 평화로운 거주지 옮겨지지 않을 장막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말뚝은 결코 뽑히지 않을 것이며 그 밧줄은 어느 것 하나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강한 분이 되실 것이다. 그곳은 넓은 강과 시내가 흐르는 곳이 되겠지만 노젓는 배가 그 위를 다니지 않을 것이고 큰 배가 항해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관이시며 여호와는 우리의 지휘관이시며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내 돛대출이 풀려서 돛대가 그 자리에 튼튼히 서 있지 않고 돛이 펼쳐지지 않을 것이다.
그때에는 많은 약탈물을 나눌 것이다. 다리를 쳐는 사람도 그것을 나눠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무도 내가 병들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고 거기 사는 백성은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이사야 34장 민족들아 가까이 와서 들으라. 민족들아 주목하라. 땅과 거기 가득한 모든 것들아 들으라. 세상과 거기에서 태어나는 모든 것들아 들으라. 여호와께서 모든 민족들에게 분노하시고 모든 군대에게 노여워하셔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신다. 그들이 학살을 당하도록 넘겨주실 것이다. 그들 가운데 살해를 당한 시체들은 밖으로 던져져서 그 시체들이 악취를 내고 산들이 그 피에 흠뻑 젖어 녹아내릴 것이다. 하늘의 모든 별들은 사라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 올라갈 것이다. 포도나무에서 시든 잎사귀가 떨어지듯 무화과나무에서 마른 무화과가 떨어지듯 모든 별들이 떨어질 것이다. 내 칼이 하늘에서 마실 만큼 마셨으니 보라, 이제 에돔을 치려고 내려오고 있다. 그들을 심판에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내려오고 있다. 여호와의 칼이 피에 절어 있고 기름에 덮여 있다. 어린 양들과 염소들의 피가 칼에 가득하고 순양의 콩팥을 찌른 칼에 기름이 묻어 나온다. 그렇다. 여호와께서 보스라에서 이 생제물을 삼고 에돔 땅에서 대학살을 감행하신 것이다. 들소들과 함께 쓰러지고 송아지들과 수소들도 쓰러질 것이다. 땅은 피로 젖고 흙은 기름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그렇다. 그날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고 시온을 위해 대신 싸워주시며 보상하시는 해이다. 에돔의 시내는 역청으로 변하고 에돔의 흙은 타오르는 요항으로 변할 것이다. 그 땅은 온통 역청이 돼 타오를 것이다. 그 불은 밤낮으로 꺼지지 않고 연기가 끊임없이 치솟아 올라갈 것이다. 대대로 그곳이 폐허로 남아서 아무도 다시는 그쪽으로 지나다니지 않을 것이다. 매와 해오라기가 그곳을 차지하고 부엉이와 까마귀가 그 안에 둥지를 틀 것이다. 주께서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로 에돔을 측량하실 것이다. 그들은 그곳을 거기 왕국 없음이라고 부를 것이다. 모든 귀족들이 사라지고 대신 가시들만 그 성체들을 덮고 엉겅퀴와 찔레만 그 요새들을 덮을 것이다. 에돔은 자칼의 소굴이 되고 부엉이의 보금자리가 될 것이다. 들짐승들은 이리떼와 마주치고 순염소들은 자기 친구 염소를 부르며 울어댈 것이다. 물론 밤 짐승들도 거기 들어누워 쉴 곳을 찾게 될 것이다. 부엉이가 거기서 둥지를 틀고 알을 낳아 알을 깨고 나온 어린 것들을 자기 날개 아래에서 돌볼 것이다. 거기에 매들도 짝을 지어 함께 모일 것이다. 여호와의 두루마리를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 짐승들이 모두 기록돼 있을 것이고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주께서 친히 입으로 명령을 내리셔서 이 짐승들을 모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이 그 짐승들을 위해서 제비를 뽑으시고 그분의 손으로 그들에게 적절히 나눠주시니 그들이 그 땅을 영원히 차지하고 거기서 대대로 살게 될 것이다. 이사야 35장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즐거워서 백합화처럼 피어오를 것이다. 꽃들이 만발하고 기쁨에 겨워 어쩔 줄 모르고 즐거워서 환호성을 지를 것이다. 그들은 레바논의 영광을 받고 갈멜과 사론의 광채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우리 하나님의 광채를 보게 될 것이다. 맥없이 늘어진 손을 강하게 하고 비틀거리는 무릎을 굳세게 할 것이다. 불안한 마음을 떨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라. 힘을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께서 안 갚음하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원수를 갚으시고 너희를 구원하신다. 그때 눈먼 사람의 눈이 열리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뚫릴 것이다. 그때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하지 못하던 혀가 기뻐서 소리칠 것이다. 그렇다. 사막에서 물이 터지고 강물이 광야로 쏟아질 것이다. 타는 듯한 모래밭이 무릉덩이로 변하고 말라버린 땅에 샘물이 솟아날 것이다. 자칼이 뒹굴던 곳에는 풀 대신 갈대와 파피루스가 자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큰 길이 생길 것인데 사람들은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고 부를 것이다. 깨끗하지 않은 사람은 그 길로 다니지 못하고 지나다닐 만한 사람만 지나다닐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얼씬도 못할 것이다. 그곳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도 거기에서 어슬렁거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 짐승은 거기서 찾아볼 수 없고 오로지 구원을 받는 사람만이 지나다닐 것이다. 여호와께서 값주고 사신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노래하면서 시온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들의 머리 위에는 기쁨이 영원히 머물러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할 것이니 슬픔과 한숨은 사라져버릴 것이다. 이사야 36장.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시리아 왕 산헤립이 유다를 공격해 모든 성읍들을 점령했다. 그때 아시리아 왕은 라기스에서 랍사게에게 많은 병력을 주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히스기야 왕에게 보냈다. 랍사게가 위초수지에스로 곧 세탁자애들 판길가에 멈춰섰을 때 왕궁관리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서기관 샘나와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 아사베 아들 요하가 그를 맞으러 나왔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했다. 히스기야에게 전하라.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 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기에 그렇게 자신만만하냐? 내가 전략과 군사력을 갖추었다고 큰 소리만 탕탕 치는데 다 헛소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내게 반항하는 것이냐? 이제 보아라. 내가 이집트를 믿고 있는데 이집트는 뚝 부러진 갈대 지팡이나 마찬가지다. 그것을 믿다가는 사람의 손이나 찔려서 상처만 날 뿐이다. 이집트 왕 바로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게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있다고 하겠지만 그러는 히스기야 너는 누구냐?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너희가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해야 한다면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없애버린 그 주인공이 아니냐? 이제 와서 내 주인이신 아시리아 왕과 겨루어 보아라. 내가 태울 사람이 있다면 내가 네게 말 2,000마리를 주겠다. 내가 이집트의 병과 기병을 믿고 있는데 어디 내 주인의 장교 가운데 제일 아차는 졸병이라도 물리칠 수 있겠느냐? 더구나 내가 이 땅을 공격하고 멸망시키려고 들어온 것이 여호와 없이 한 일인 줄 아느냐? 여호와께서 친히 내게 이 나라를 치러 진격해서 멸망시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엘리야김과 샘나와 요하가 랍사게에게 말했다. 우리가 아람 말을 잘합니다. 그러니 아람 말로 말씀하시고 유다 말로 말씀하지는 마십시오. 성벽에서 사람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랍사게가 대답했다. 내 주인께서 이 말을 너희의 주인이나 너희에게만 전하라고 나를 보내신 줄 아느냐? 너희와 똑같이 자기 똥을 먹고 자기 오줌을 먹게 될 저 사람들에게도 전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다. 그러고는 랍사게가 서서 유다 말로 크게 말했다.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께서 말씀하신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는 너희를 구해낼 수 없다. 히스기야가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다. 이 성은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를 의지하도록 너희를 설득하고 있는데 절대로 듣지 말라. 히스기야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라. 아시리아 왕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와 평화조약을 맺고 내게로 나오라. 그러면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에서 먹을 것을 얻고 자기 우물에서 마실 물을 얻을 것이다. 내가 가서 너희의 땅과 같은 땅, 곧 곡식과 새 포도주가 있는 땅, 빵과 포도원이 있는 땅으로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히스기야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해 주시리라 라고 말하면서 너희를 잘못 이끌지 못하게 하라. 어떤 민족의 신이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자기 땅을 구해낸 적이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은 어디에 있느냐? 스바라임의 신들은 또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져냈느냐? 그 모든 나라들의 모든 신들 가운데 자기 땅을 내 손에서 구해낸 신이 누구냐? 그런데 하물며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그러나 백성들은 묵묵부답이었다. 왕이 그에게 대답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려놓았기 때문이다. 그러자 왕궁관리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서기관 샘나와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 아사베 아들 요하가 히스기야에게로 가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랍사게가 한 말을 전했다. 이사야 37장. 히스기야 왕이 이 말을 듣고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는 왕궁관리 엘리야김과 서기관 샘나와 지도자격인 제사장들에게 굵은 배 옷을 입혀서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에게로 보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말했다. 히스기야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환난과 질책과 수치의 날입니다. 우리는 마치 아기를 낳을 때가 됐지만 나으림이 없는 산모와도 같습니다. 그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하려고 자기 주인인 아시리아 왕의 보냄을 받고 온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니 그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꾸짖으실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 살아남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대답했다. 여러분의 주인에게 이렇게 전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시리아 왕의 부하들이 나를 조롱한 말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그에게 영을 씌워서 그가 뜬 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가 자기 땅에서 칼에 맞아 쓰러지게 하겠다. 랍사게가 아시리아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는 말을 듣고는 후퇴해 임나와 싸우고 있는 왕에게 가서 압세했다. 그때 산헤립은 에티오피아 왕 디르하가가 자기와 맞서 싸우려고 진격해온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그는 그 소식을 듣고서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 말했다.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너희가 의지하고 있는 신은 예루살렘이 아시리아 왕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거기에 속지 말라. 보라, 너희는 분명히 아시리아 왕들이 그간 모든 나라들을 어떻게 진멸했는지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너희가 구원 받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망시킨 그 민족들의 신들이 그들을 구해냈느냐? 고산, 하란, 레셉, 들라살에 있는 에덴 사람들의 신들 말이다.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바라임 성이나 헤나 성이나 이와 성여왕은 모두 어디에 있느냐? 히스기야는 그 사람들에게서 받은 편지를 읽어 내려갔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그 편지를 펼쳐놓고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다. 그룹 사이에 자리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만이 세상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열어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여, 눈을 열어 보십시오.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려고 보내온 이 모든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여, 아시리아 왕들이 이 모든 민족들과 그들의 땅을 폐허로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이 신들을 불 속에 던졌습니다. 그들은 신이 아니라 다만 사람의 손으로 모양낸 나무와 돌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멸망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해 주셔서 세상 모든 나라가 오직 주만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전갈을 보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왕께서 아시리아 왕 산헤립을 두고 주께 올린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그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처녀 딸 시온이 너를 경멸하고 조롱하는구나. 딸 예루살렘이 내가 후퇴할 때 뒤에서 머리를 흔드는구나. 내가 감히 누구를 비방하고 모독했느냐? 내가 감히 누구에게 목소리를 높이고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 아니냐? 너는 특사를 보내 주를 모독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내 병거들을 많이 거느리고 산 꼭대기를 정복하고 레바논의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 보았다. 가장 키가 큰 백향목과 가장 훌륭한 잣나무를 베어내 보았다. 가장 멀리 있는 꼭대기까지 가보았고 가장 빽빽한 숲도 밟아보았다. 우물을 파고 거기서 물을 마셔보기도 했다. 내 발바닥으로 이집트의 모든 강물을 말려버리기까지 했다. 그러나 너는 듣지 못했느냐? 그것은 내가 오래전에 이미 했던 일이었음을, 나는 옛날에 그 일을 계획했고 이제 내가 그 일을 다 이루었으니 그것은 튼튼한 성읍들을 돌무더기로 만들게 한 것이다. 그 백성들은 힘이 빠져서 실망하고 부끄러움을 당했다. 그들은 들판의 식물 같고 부드러운 푸른 싹 같으며 지붕에서 움텄다가 자라기도 전에 말라버린 풀과 같은 신세로구나. 그러나 나는 내가 어디 머물러 있는지, 언제 오고 갈지, 어떻게 내게 화를 낼지 다 알고 있다. 또 내가 내게 화를 내고 내 오만함이 내 귀에까지 미쳤으니 내가 내 코에 갈고리를 걸고 입에 재갈을 물려 내가 왔던 그 길로 되돌려 보낼 것이다. 히스기야 왕이여, 이것은 왕을 위한 표적입니다. 올해는 저절로 자라는 것을 먹겠고 내년에도 똑같이 올라오는 것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3년째에는 씨를 뿌리고 걷어들이고 포도원을 가꿔서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유다 집에 남은 사람들이 다시금 아래로는 뿌리를 내리고 위로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남은 사람들이 나오고 시온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무리가 나올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정이 이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시리아 왕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이 성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이곳으로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할 것이다. 방패를 들고 전진하지도 못하고 이 성을 공격할 도성도 쌓을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왔던 길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는 이 성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해 이 성을 보호하고 구할 것이다. 그러고는 여호와의 천사가 밖으로 나가서 아시리아 진영에 있는 사람 18만 5천 명을 죽였다. 아침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 보니 모두 죽은 시체들 뿐이었다. 그래서 아시리아 왕 산헤립은 진영을 철수하고 물러가게 됐다. 그는 니느웨로 돌아가서 머물렀다. 어느 날 그가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예배하고 있을 때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는 아라랏 땅으로 도망쳤다. 그후그 아들 에사랏돈이 뒤를 이어 왕이 됐다. 이사야 38장. 그 무렵 히스기야는 아파서 거의 죽게 됐는데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그에게 가서 말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죽을 것이니 내 집을 잘 정리하도록 하여라. 너는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여호와여, 제가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 마음으로 헌신하면서 나아갔던 것과 주님의 눈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히스기야는 슬프게 울었다.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내려왔다. 가서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내 수명을 15년 더 연장해 주겠다. 내가 너와 이 성읍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해주고 이 성읍을 보호하겠다. 나 여호와는 약속을 지킬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증거로 내게 보여주겠다. 내가 아세의 시계에서 해 그림자를 10도 물러가게 하겠다. 그러자 해 그림자가 10도 물러가게 됐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석에서 일어난 후쓴 글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내 삶의 절정기에 이렇게 떠나야 하는구나. 내 남은 삶을 음부의 문으로 넘겨야 하는구나. 나는 또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하겠구나.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다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하겠구나.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보지 못하겠구나. 목자가 자기 천막을 거두는 것 같이 내 장막도 뽑혀서 옮겨지겠구나. 배를 걷어마는 것 같이 내 삶이 돌돌 말려가 버리겠구나. 주께서 배틀에서 나를 끊으실 것이다. 주께서 나를 조만간에 끝내실 것이다. 내가 밤이 새도록 기도했지만 주께서는 사자처럼 내 모든 뼈들을 부수어 버리셨다. 주께서 나를 조만간에 끝내실 것이다. 내가 제비처럼 학처럼 아우성쳤고 비둘기처럼 신음했다. 내 눈은 하늘을 쳐다보다가 피곤해졌다. 여호와여, 괴롭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고 주께서 행하신 일인데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잠도 멀리 달아나고 말았다. 주여, 이 모든 일 때문에 그리고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주께서 저를 회복시켜 건강을 주시고 저를 살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그런 고통을 당한 것은 분명히 제게는 유익이었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사랑으로 멸망의 구덩이에서 제 생명을 지키셨습니다. 주께서 제 모든 죄들을 주의 등 뒤로 던지셨습니다. 음부가 주를 찬양하지 못하고 죽음이 주를 찬송하지 못하지만 저 아래 구덩이로 내려가는 사람들은 주의 신실함을 바랄 수 없습니다. 오로지 살아있는 사람들이 오늘 제가 찬양하듯 주를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주의 신실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저를 구원하시니 우리는 한평생 여호와의 성전에서 현악기를 타면서 노래하겠습니다. 이사야가 왕에게 말했다. 무화과 한 무더기를 가져다가 그 종기에 붙이십시오. 그러면 왕께서 나으실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물었다. 내가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라는 증거가 무엇인고? 이사야 39장. 그때의 바벨론 왕 발라단의 아들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에게 편지와 선물을 보내왔다.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것을 그가 들었기 때문이다. 히스기야는 그 사절단을 환영하면서 보물창고에 있는 것들, 곧 은과 금과 향품과 값비싼 기름과 갑옷 등 자기 창고에 있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왕궁과 그 나라 전체에서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러자 예언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물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했다. 그들은 먼 나라 바벨론에서 내게 왔다고 했소. 예언자가 물었다. 그들이 왕의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스기야가 말했다. 그들은 내 왕궁에 있는 모든 것을 보았소. 내 창고에서 내가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소. 그러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 왕궁에 있는 모든 것과 내 조상들이 지금까지 보관해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실려갈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때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들과 내가 낳은 내 혈육 가운데 몇몇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그들은 바벨론의 왕궁에서 내시가 될 것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대답했다. 그대가 전해준 여호와의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이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화롭고 안전하겠지.